바로 우리 이준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2022년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준호의 해였다라고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호 씨,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었나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정말 팬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 주셨을 때, 그리고 또 올해 이제 백상예술대상에서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많이 기뻤었고, 또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순간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시상식에 오게 되면 그 내가 어떤 상을 받을까 좀 상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준호 씨는 약간 어떤 상상을 하고 저희 A를 찾아오셨나요? 일단 정말 정말 최고의 가수분들이 이렇게 또 멋진 무대를 만들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무대를 보는 상상을 하고 왔는데, 네. 아까 상상도 못했던 이제 핫트렌드 연기상을 주셔서, 네. 저는 정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후배님들의 무대를 보다 보면 우리 준호 씨는 또 짐승돌 2PM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무대 위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네. 나의 멋진 몸 막 드러내면서 그런 거 열정이 끌어오르지 않나요? 일단 정말 가수로서 정말, 네네. 또 이렇게 무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들끓고, 네. 아마 지금 MC를 보고 계신 우리 이특용님께서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저도 들끓긴, 네. 한데 연골이 많이 안 좋아서. 같이 앉아있는 이제 우리 스트레이키즈 친구들도, 네. 이렇게 무대를 보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후배를 떠나서, 네. 제가 언젠가 무대를 또 하게 된다면, 네. 또 이곳에서 또 정말 가수로서 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2PM의 모습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새 작품 킹더랜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어떤 그렇습니다. 모습으로 또 만나게 될지 살짝 스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유쾌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도 사실 여기에 오기 전까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 언제 방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JTBC에서 또 많은 이제 관심과 사랑을,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준호 씨의 해로 계속 만들어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핫트렌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